자, 33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이 크게 높지 않았고요. 자, 살펴볼게요. When I worked for a large electronics company that manufactured laser and inkjet printers, I soon discovered why there are often three versions of many consumer goods. 자, 너희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청소기를 산다고 할때 굉장히 많은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가격 대비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까? 또는 이 기능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또 이 정도는 더 기능이 추가되어야 될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를 막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큰 전자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자회사는 이렇게 소식하고 있는 거죠. 제조하는데요, 레이저와 잉크젯 프린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걸 여기서 근무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종종 세 가지 버전을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한세 가지 버전 정도를 이렇게 종종 존재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됐대요.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됐나 봐. 재밌겠다. 자, 일단 이 글에 소재가 등장을 하네요. 뭐? 전자제품 얘기 좀 하나? 그 다음에 몇 가지? 다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세 가지 버전으로 이 상품을 판대. 그 이유를 얘가 알고 있대. 자, 그러면 계속 살펴볼게요. 만약에 이 제조사에서 오직 한 가지 버전만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이 상품에. 자, 그럴 때 사람들은요, 자, 사람 중에 누구, who bought it, 이거를 산 사람들은요, 아마도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사용할 거라고 합니다. 아, 사용할 거라고 우리가 한번 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에 그렇지 않으면 이 컴퓨터, 그, 아니, 그, 이 컴퓨터 아니라 전자회사는요, 수입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죠. 더 많이 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한 제품만 만들면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또는 뭐 너무 한 제품만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서 사겠죠. 그러면 수입을 잃는 거예요. 자, 만약에 회사가 오직 두 가지 제품만을 한번 쓴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예시를 한번 볼게요. 한 가지 버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가지 버전이에요. 두 가지 버전으로 했을 때 하나는요, 하나는 아주 기능이 많아. More features and more expensive. 근데 좀더 비싸. 다른 거한 개보다.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은요,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두 모델 중에서. 아, 뭐 사지 하다가, 아, 그냥 싼거 사자. 자, A가 일단 가격이 비싸요. 근데 기능 많고 좋은 거야. 자, 그런데 이제 B는 이제 가격을 비교했을 때, B는 조금, 아, 별로지만 가격이 싸.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선택하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렇다면, but if the company produces a third model. 자, 일단 두 개를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세 번째 제품을 만들었을 때, 더이세 번째 제품은요, 훨씬 더, 그러면 C는 훨씬 더 기능이 많아. 그리고 더 비싸. A보다 더 비싸겠네요. 다른 두 개보다 훨씬 더 비싸요. 이게 엄청 비싼 거야. 자, 그랬을 때, sales of the second model go up. 이제 두 번째 이 상품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 대비, 뭐, 이 기능도 괜찮고, 이거보다는 얘가 더 싸고, 그러니까. 그런데 B보다는 또 기능이 많고 좋아,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like the features of the most expensive model. 많은 사람들은요, 가장 비싼 거 사고 싶어 하죠. 하지만 가격은 비싼 걸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The middle item has more features than the least expensive one. 가장 싼 거보다는 특징이 또두 번째 게 많아. 중간 게 많아. 자, 그리고요, 이것은 less expensive. 중요하죠? 자, 기능도 봐봐. 이제 여기에서 당첨되는 거는 초록색깔 해줄게요. 당첨이니까. 중간 게 그나마 기능도 많고 덜 비싸네? 왜냐면 than the fanciest model. 제일 비싼 거랑 비교를 했을 때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 세일즈에서 이게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중간 거를 고르게 된다는 거죠. 뭐도 모른 채 자기가 사실 비싼 거 샀잖아요. 원래 이두 모델만 있었으면 A를 안 사고 B를 샀을 건데, C가 있으니까 A를 산다. 그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문은 너희들이 찬찬히 해석을 했으면, 단어도 크게 어려운 게 없었던 이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몇번 하면 좋을까요?
1번 하면 되겠죠. 자, 1번에 manipulated 하니까 조작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작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무엇으로? 더 비싼 가격. 더 비싼 가격의 어떤 존재에 의해서 조작되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속고 있다.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단어 한번 알아볼게요. High volume, low margin strategy. 자, high volume, 양은 많이 하고요. low margin, 마진은 조금 하는 이런 전략에 의해서 설득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unnecessary product, 그러니까 필요 없는 상품을 사는 건 그것도 아니고요. fooled by, 속는데요. wrong information on the price, 가격에 잘못된 정보, 그건 또 아니었죠. 5번에 exposed to a discounted price, 해서 할인된 가격이 반복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노출된다. 자, 그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보시고요. 주제 문장도 역시나 제일 마지막 줄, 빈칸 포함하고 있는 줄 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